미국의 연준이 정책 목표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복귀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 2%대 복귀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반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대로 올리면서 경제 전반의 피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는 과학이 아니고 연준의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2%라는 수치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경우에는 말바꾸기로 인한 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까지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월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이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스케한나의 한 분석가는 9월의 평균 DRAM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5% 하락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이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3% 하락보다 더욱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데이터의 포인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의미 있는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모리 칩 제조업체의 메모리 재고가 예상만큼 빨리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 월가 분석가들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판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업황 반등이 현실화되지 않고 늦어질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교보증권이 최대 주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2,500억 원대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교보증권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최대 주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발행가액 5,070원에 보통주 4,930만 주가량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2020년 6월 진행된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3년 만인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교보증권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인가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교보증권은 자본 건전성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2016년 이마트에게 넘겼던 프리미엄 슈퍼마켓 SSG 푸드마켓을 양수한다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신세계는 SSG 푸드마켓 청당점과 도곡점의 토지와 건물을 이마트로부터 양수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양수 목적은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사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백화점들은 식품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2012년에 프리미엄 슈퍼마켓으로 SSG 푸드마켓을 선보인 바 있고 2016년 SSG 푸드마켓 사업 주체를 이마트로 넘긴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